일일이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안 돼서 답을 못 드리고 대표적인 내용들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은박단면대 후드형 또는 뭐 코트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문전시 판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중국산 같습니다. 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은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생존 배낭에 있는 물품을 이제 교환해 주면서 이 사각 형태밖에 없는 줄 알았죠, 저는. 그 제가 구매했던 그 사이트는 제가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뭐 서바이벌 담요 또 은박 담요 가면 사각 형태를 많이 떠올리고 실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이제 몸에 덮기 위한 거죠. 체온 유지 위한 거죠. 그걸로 뭐 타프를 만든다거나 그걸로 뭐 다른 어떤 쉘터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주목적은 그걸 그렇게 만들라고 쓴게 아니고 몸에 직접적으로 가깝게 걸쳐서 체열을 반사시켜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되돌려서 보온하는데 목적을 둔 거죠. 물론 이건 나사에서 우주선 안에 그런 단열재로 사용한 거지만 용도 자체 말고도 열 반사가 핵심입니다. 가볍고. 그런데 사각을 이렇게 쓰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이빈 공간들이 나옵니다. 아래쪽에서 빈 공간들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을 좀더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초 스타일이. 왜냐하면 다 막혀 있거든요. 통짜처럼 둘레가 막혀 있고 뚫린 것은 얼굴 부분과 팔쪽, 그다음 아래쪽 부분이 한데 그것도 쭈그려 앉아버리면 이게 사각 담요 뒤집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간이 노출된 공간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온성 면에서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더잘 입는 방법은 바깥에 있을 때 입어도 되지만 아우터 안쪽에다가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비가 안 오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입고 있던 옷 자체가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되는 상황이고 직접 이걸 우위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걸 안쪽에 입는 게 좋습니다. 안에다가 받쳐 입어버린 거죠. 그러면 몸더 가까이에서 바로 체열 반사를 빨리 되돌려주기 때문에 온기가 더, 뭐더 빨리 느껴지고 또 장점은 뭐냐면 외부로 되게 잘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외부로부터 움직이면서 찢어진 것을 최소화하면서 그 기능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옷이 또 젖어서 뭐 한기나 습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안에 이 레이어 개념으로 방패처럼 입었기 때문에 또 습기 한기가 바깥쪽 옷은 젖겠지만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또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한 게이 콜롬비아 아닙니까? 콜롬비아에서 옴니프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다가 등판 쪽에다가 그다음 안쪽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은박 담요 요 원리랑 똑같습니다. 알루미늄 코팅해 놔가지고 바로 몸 가까이에서 바로 체열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본 상당히 얇지만 요 처리 안된 거보다는 따뜻함이 좀 빨리 느껴지는 편이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런 옴니 히트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도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게 안돼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 없어요. 그냥 나일론으로 돼 있지만 이런 원리를 은박 담요 원리를 잘 반영해서 옷에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또더 특화해서 잘 살린 여기 후드형을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거죠. 가격은 일반 사각 담요들 워낙 지금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가격이 저렴해졌지만 그거 한 네다섯 장 가진 거보다 요거 한장 가진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각 담요 따로 챙기시면 좋아요. 왜 싸니까. 부피는 이거보다 더 작고 휴대성도 더 좋으니까. 이것도 챙기고 그것도 챙기면 2중, 3중. 그다음 뭐 다른 장비도 덮고 또뭐 그걸로 필요하면 쉘터를 구성해도 좋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움막을 만들어도 좋고 그런 재료로서도 좋습니다. 제가 자연 재료로 쉘터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구성하고 난 후에 그 은박 담요를 다시 덮어놓고 그 위에 또 자연 재료를 쌓게 되면 더 방수 효과도 좋고요. 그다음 그것이 어떤 빈틈을 많이 또 막아주는 그런 또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은박 담요 사각형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물을 담아두기도 좋고 빗물 막 모아주기 좋고. 인장 강도는 좋은데 제가 예전에 이게 끈으로 묶어서 보호 드릴까지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게 불 피울 때도 끈으로 꼬아서 보호 드릴 할 정도로 인장 강도는 좋지만 찢어짐에 약합니다. 이 구조상 찢어짐에 약해서 외부의 어떤 마찰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안에 안으로 안에 겹쳐 있는 방법도 그래서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부로 이보다 따뜻하고 또 외투 벗고 안에 입고 또 외투로 이 은박 담요를 보호해주고 또 체열도 바로 가까이서 반사되게끔 해주면 그것도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침낭의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침낭의 레이어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그다음 실전적으로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어디요? 미군입니다. 미 육군에서 이 모듈러로 이 침낭을 겹쳐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초기에 오늘 미군 막 이 우드랜드 스타일 고어텍스 BBC가 많이 뭐 팔리고 지금도 많이 유통되고 있죠. 그게 사실 이 미군의 침낭 모듈러 시스템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 해당되는 BB색이었습니다. 원래 이것만 파는 게 아니고 이 외피, 이 BB색과 함께 안쪽에 뭐 여름용, 하계용, 그다음 동계용 또 있고 또 이걸 서로 겹쳐서 이렇게끔 통이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미형 같은데 머미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겹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쓸 때는 왜 이렇게 공간이 넓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는데 그거는 원래 이제 겹쳐 넣기 위해서 예, 좀 품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이런 침낭 모듈러 시스템의 어떤 표본을 보여준 것은 미국군이고 그 다음에도 좀 개선되는 거로 뭐 두 겹이든 세 겹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면 여러분 체감할 수 있는 게 단일 침낭을 쓴 것보다는 확실히 보온성이 점점 증대된다고 느껴질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퍼센트로 얘기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는 승수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승수효과를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침낭 커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엄청 불고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침낭 커버가 침낭의 보온성을 완전히 책임질 정도가 됩니다. 이 침낭 커버 없으면 침낭 자체가 젖어버리는 통해가지고 보온성을 아예 상실해 버릴 수 있는데 침낭 커버가 이 보온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건조된 상태를 이렇게 확보해 주니까 이 침낭 커버가 정말 최고의 그 상황에서 모듈러 시스템에서 꽃인 거예요. 꽃. 아무리 좋은 침낭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침낭 커버가 없다 그러면 악천후에서는 보온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이 모듈러 시스템상의 마지막 단계 바로 이 고우텍스로 침낭 커버, 즉 BB색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럼 그것만 잘 활용해도 텐트 없이 탑 없이 예, 야외에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겹쳐 쓰기 장점이 뭐냐면 침낭의 겹쳐 쓰기 장점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가을에도 쓰고 봄에도 쓰고 겨울에도 합쳐서 쓰고 그렇게 운용의 미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계절별 막 잘 쓰는 것들을 괜찮은 것들 하나씩만 장만해 놓고 각 계절에 맞게끔 여분이 활동하는 기온과 날씨에 맞게끔 따로 쓰다가 동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뭉쳐 가지고 이제 보온성을 극대화시킨 하나의 또 모듈러 시스템의 침낭 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안에 껴있는 옷을 입고 더 들어가면 되겠죠. 또 옷 자체도 또 레이어링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핫팩을 또 활용해서 여러 개를 쓰게 되면 보온성이 더 커지죠. 어차피 침낭 내에 공기를 데우는 열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체열이에요. 체열. 체열로 공기를 데우는 거지 침낭 자체가 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침낭은 그냥 우리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단열층을 만들어주고 우리 체열로 우리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그 침낭 몸 사이에 있는 공기를 데워서 따뜻함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이 열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핫팩을 넣어주게 되면 추가적인 열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낭이 조금 여러분들이 내한 온도가 좀 부족하다 싶고 컴포트 온도가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이 핫팩을 여러 개 써버리게 되면 충분히 커버됩니다. 거기다가 뭐요? 침낭 커버를 더 씌워주면 확실히 외부 환기 스위치 하나뿐만 아니라 내부 공기도 밖으로 잘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안에 더 단열이 잘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동계 레이어링 시스템의 핵심은 침낭 커버입니다.
시트 소밋 같은 경우에 라이너를 많이 추천하죠. 시트 소밋 같은 경우는 침낭 안에다가 또 라이너를 넣게 되면 뭐 제품의 모델별로 많게 뭐 영하 15도를 더 낮춘다. 그보다 더 그만큼 낮은 온도 있어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하는데 9도짜리 뭐 10도짜리 19도짜리 있는데 막상 라이너를 써보면 그 정도까지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이너를 잘 쓰고 안에 껴놓고 그 다음 침낭을 겹쳐서 입더라도 외쪽에서 바람과 습기가 치고 들어오면 이 침낭 자체의 보온력이 상실되면서 이 라이너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라이너를 그냥 뽀송뽀송한 느낌과 뭐요? 이 침낭 내부 오염을 그냥 막아줄 정도. 물론 보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제가 시트 서밋에 가장 단계가 높은 라이너를 구매했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영하 15도도 뭐 더 견디게끔 기존 거에서 더 견디게끔 해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막상 써봤는데 춥습니다. 추워요. 차라리 침낭 커버가 훨씬 더 보온성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체감했어요. 침낭 커버도 중요합니다. 라이너는 이 부피도 엄청 커요. 그죠? 부피도 커. 이거 같이 갖고 다니니까 이게 부피가 상당합니다. 플리스 재질인데 부피가 상당해요. 그럼 그냥 별도 여름용으로 쓰면 괜찮겠지만 그거를 동계 라이너로 뭐 많이 겹쳐 쓸수록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게 부피 대비 보온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침낭 커버가 더 낫고요. 그다음 그 정도 부피면 여기 합성 충전재 있죠. 그게 그거랑 압축률이 일반 라이너보다는 압축률이 좋아서 그게 더 휴대성과 보온성이 더 나았어요. 그렇게 쓴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겹쳐있기 핵심은 사실은 단열층을 여러 개를 만들어준 거죠. 방패를 여러 개를 만들어준 거고 물론 극동기 침낭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가진 것 중에 이게 컴포트 온도가 영하 29도입니다. 이게 리미트 그러니까 한계 얼마까지 안 죽고 살 정도 서바이벌 모드를 해주냐면 얘는 영하 68도예요. 얘는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웬만한 물론 지금 좀 압축을 좀 풀어놓은 상태지만 압축을 한다고 해도 이거 30m 배낭입니다. 30m 배낭. 물론 이거 하나만 챙기면 뭐 동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한철입니다. 겨울 중에 따뜻한 겨울을 맞았다 그러면 이거 쓰면 더워요. 못 씁니다. 정말 가온도 극한 오지에 가지 않는 이상 이거 쓸 일은 그게 많지 않고 오버스펙에 가깝죠. 물론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추운 거 자체 싫다 그러면 이런 오버스펙 같은 이런 영하 29도에도 컴포트 아주 쾌적한 온도로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침낭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동계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이고 그 한 계절 중에 그 정도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과 날씨는 또 겨울에 또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야영을 가신다는 또 보장도 없죠. 그 사용 빈도 면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추운 거 정말 싫어하고 난로를 피워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난로 피우지 말고 차라리 침낭에 투자하는 이런 약간 오버스펙에 가깝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침낭 이거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거 하나만 써도 됩니다. 다음은 요건 메뚜기 한철이라는 거죠. 그때밖에 못 씁니다. 이 금액을 들여서도 사계절 중에 그 겨울이라는 계절 중에 특수한 지형과 날씨에 딱 고려해서 그때밖에 못 쓴다는 거가 단점이 되죠. 하지만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여름에 쓸 거, 봄에 쓸 거, 가을에 쓸 거 조합해서 뭐 초겨울에 쓸 거 아니면 뭐 동계 겨울에 쓸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활동 그 상황에 따른 침낭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용성이 더 높죠. 기존 제품을 잘 더 의미 있게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침낭의 레이어링 시스템을 이제 뭐 소개시켜 드리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실제 그걸 증명한 것이 미군이 그렇게 실전에서 써먹고 있고 또 지금 계속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좀 더 부피가 작으면서 좀 더 보온력이 뛰어난 그런 합성 충전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외피들
투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방수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기능성 원단들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또 침낭 커버가 점점 가벼워지고 그다음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한다 그러면 더 의미 있게 다양한 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조합적으로. 그래서 단일 침낭으로 극동계 거를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추위도 많이 느끼신 분이면 사는 거야 뭐 누가 말입니까? 근데 충분히 따뜻해요.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엄청 따뜻합니다. 이거 하나면 예 그냥 팬티만 입고 내복만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침낭에 빨가벗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가벗고 들어가면 몸에 땀에 의해서 침낭 내복 오염되고 세탁하는데 번거로움도 생기고 빨리 오염되고 그 땀 안에 찌꺼기들 있죠. 그게 그 우모를 오염시킵니다. 안쪽에 있는. 그래서 최소한 내복 정도는 입고 들어가세요. 아 나는 침낭에 들어가면 따뜻하다. 아 벗고자 따뜻하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침낭이 그 외기 온도에 비해서 정말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낀 거지 실제 여러분들 벗고 자보세요. 한번 히말라야에서 여러분 그 침낭 텐트에 침낭 들어갈 때 벗고 자는 사람 없어요. 최소한 기본 레이어를 자켓 같은 거 입고 잔다고요. 그 몸 자체에서도 이렇게 단열층을 여러 개 만들어준 것은 보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침낭을 레이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 내 옷을 벗는 게 아니고 건조된 옷, 따뜻한 옷을 입고 들어가줘야지 또 보온성이 확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kg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충전량이 1.25kg 되거든요. 충전량이 그러면 뭐 600g짜리 뭐 또 400g짜리 또 250g짜리 요렇게 요 세 개를 겹쳐 입으면 얘랑 비슷하거나 얘보다 더 따뜻할 수 있냐? 저는 이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열층을 개별적으로 여러 개 만들면서 공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결국은 이 필파워를 얘기하는 이 복원력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공기층을 더 많이 만들어준 거,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이 침낭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 기능 보온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공기층이 더 두텁고 그 다음 단열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온에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같은 필파워의 동일한 소재를 썼다 그러면 예, 이게 짧게 나눠서 600g짜리, 400g짜리, 뭐 250g짜리 세 개의 제품이랑 단일 그냥 1.25kg 충전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배터리가 또 없다.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이 같은 온도, 외기 온도에도 추위를 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 세 개에 잘 뭉쳐진 것도 이것만큼 보온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애초 이렇게 극동계 형태로 만드는 제품들은 그런 완전 한계 온도 그러니까 영하에 뭐 한 20도, 30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다 해놓고 그다음 충전하고 보안 뭐 충전제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뭐 이 단일 이 침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혹한의 날씨에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잘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봐야죠. 여러분의 어떤 금전적인 거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활동성 겨울에 얼마만큼 많이 활동하느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아웃도어의 스타일이 어떤 거에 따라서 예, 침낭은 겹쳐 쓰기도 충분하고 단일 침낭을 구매한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하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이 치우치게 예, 확실히 좋다 이렇게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다 같이 써봤지만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에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 오버하다 이거죠. 제가 왜 이거 잘 안 갖고 다니냐면 부피가 너무 커서 첫 번째. 두 번째 갖고 가보니 실제 외기 온도는 얘 컴포트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인 거죠. 얘가 영하 29도면 가보면 영하 15도야. 이게 오버야 오버. 물론 뭐 충고보다 낫죠. 근데 더우니까 막 벗었다가 또 열었다가 또 찬 공기처럼 차가웠다가 또 지퍼 닫았다가 막 옷을 뭐 넣었다 뺐다 뭐. 예.
그게 더 조금 날씨가 만약에 훈훈해져 버리면 얘는 진짜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레이링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안쪽 두 개는 잠그고 바깥에 하나만 열어두면 되니까. 추울 것 같으면 바깥에 침낭 커버 닫아버리거나 뭐 더 추우면 예, 핫팩도 터트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가 레이어링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느 게 나은 건지 그 직접 해보면 여러분 나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피를 더 작게 휴대하기는 기존 여러 개의 침낭을 섞어가는 것이 부피적인 면에서는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옷만 잘 껴입으면 약간 부족한 침낭의 스펙을 할지라도 핫팩과 함께 쓰면 예, 극동기에도 얼마든지 적절한 레이어링 시스템만 갖추면 예, 얘 못지않게 예, 잘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얘 굉장히 얇죠? 얘 얇죠? 요거 하나 입고 여기에다가 요것도 얇은 얇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정형 대장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구스다운 자켓보다 헤비다운 자켓보다는 얇은 편입니다. 얘 입고 얘 입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오리털, 이건 오리털입니다. 오리털이지만, 이, 또 약간 우무 충전량이 높은 이 거위털 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이게 뭐랑 또 비교가 되냐면, 이건 단일, 이거 진짜 대장용입니다. 이거 남극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누가 만드냐면, 이제 몽별에서 이 필팝 850인가? 아, 필팝 800짜리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그런, 한기 차단과 보온력 향상 위해서 엄청나게 예,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 입은 거랑 이 두 개 입은 거랑 누가 더 따뜻하냐? 둘 다 따뜻해요. 둘 다 따뜻합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의 체질, 그다음 그때 날씨에 따라서 동일하게 실험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더 따뜻하냐는 장담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으면 당연히 이게 따뜻하죠. 이렇게 입으면 블랙야크 유럽 수출형인데 이게 더 좋아요. 얘랑 얘랑 하면 당연히 얘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얘를 레이어링 시스템을 안에 받쳐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나 얘를 겹쳐 입어버리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가격 면에서나 뭐 어떤 활동 면에서 더울 때 벗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더우면 벗기가 어려운 거죠. 왜? 안에 안 받쳐 입었기 때문에. 안에 받쳐 입어버리면 이거 몸이 막 둔해질 뿐만 아니라 얘 춥다고 벗어버리면 안이 완전 이 추위에 완전 더 취약해진 구조를 갖고 있죠. 얇게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큰 거 하나가 단점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울 것 같으면 얘 벗고도 얘가 지금 안에 겹쳐 있으니까 얘로 보온을 유지하다가 추울 것 같으면 얘를 입고 지퍼 살짝 열어주고 추우면 다시 다 올려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미를 운영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나 겨울에 동계 옷 입는 법이나 아니면 침낭을 운영하는 법이나 레이어링 시스템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난 다 필요 없어. 활동성 필요 없고 그냥 난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카도 이런 완전히 대장 파카, 극동계형 파카 하나 입고 난 잠잘 때 그냥 더운 게 훨씬 낫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 방으로 극동계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거에 내가 챙기고 다니면 이거는 뭐 타프 밑에서 그냥 뜨뜻하게 잡니다. 이 두 개 더하고 대신 부피가 굉장히 크고 몸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얘는 말 그대로 진짜 추운 날밖에 못 입죠. 하지만 이렇게는 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요거랑 요거랑 입어버리고 그냥 뭐 초겨울에 입고 겨울에도 입고 뭐 언제든지 대량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모듈화가 가능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기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자꾸 더 좋고 더 비싼 옷으로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 기존 옷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취약점을 다른 옷으로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운용하다가 또 분리해서 또 따로 각각 쓰다 보면 예, 불필요하게 장비를 더 안 사도 되고 또 기존 있는 장비를 또 활용을 잘한 거게 되니까 돈을 또 아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우무 충전에 1kg짜리 한 방에 담겨 있는 이거랑 그다음 여러 개 침낭 뭐 600g, 400g, 250g 이렇게 세 개 겹친 거 뭐가 좋으냐?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피나 활용 부분에서는 레이어링 시스템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대신 조금 스펙이 딸려서 추운 거 느꼈다 그러면 옷 더 껴입고 자고 핫팩 더 터트리면 얘 못지않게 예, 컴포트 온도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침낭 커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이너보다는 침낭 커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너에 또 침낭 넣고 또 침낭 넣은 것보다 라이너 빼고 침낭 커버 넣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레이어링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렇게 결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바빠서 또 가봐야 돼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